제일 뿌듯했던 게 저희가 들어갔을 때 누나가 있는 날 왔다고 엄청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저희 연예인이 된 것처럼. 우연히 내 빼놓. 같이 가자. 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고 요거 요거 하고 이거 전부 나 좋다. 이거 전부 나 좋다. 막 비누 만드는 거 하고 전부 나 좋아. 나 좋아 얘기. 늙는 거 어떻게 하세요? 몸도 이 많이 섞어야 돼요. 나 같이 찍어야 돼요. 힘들어요. 단월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날에 우리 마을에서도 뭔가 문화가 있는 공간이 생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겨보자는 거잖아요. 명주동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은 거예요, 저희. 더 지역적으로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가들이 또 같이 뭐 협업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젊은 분들 보기만 해도 좋죠. 너무 신났죠. 다 함께 나눠야 비로소 정말 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년은 갈치빛에 반했고 총각은 천연의 깨금발에 반했던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시간을 주셨을 때 당연히 우리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면 좋은 실패한 경우가 그렇죠. 내가 만든 콘텐츠를 뭐 내가 향유를 한다는 게 아주 능동적인 어떤 문화활동인 거죠. 오늘 초계 장날, 장날이라고 공연하러 갑니다. 야,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로 저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좀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지역의 보석 같은 숨겨진 문화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를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지역 총 314회 참여자 1만 5천여 명과 함께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를 구상을 하고 각각의 테마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황현상. 네, 축하드립니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지역성하고 연결된 문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 독특하면서도 다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와 더 가까워지고 더 친숙해지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같이 즐기고 콘텐츠화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